예레미야 26장.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전하여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 행위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놓은 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내가 너희에게 되풀이해서 보냈으나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내 종들,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고 이 성읍을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 같이 되고 이 성읍이 황폐하게 돼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그러고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 주위로 모여들었다. 유다의 관료들이 이 일들을 듣고서 왕궁에서 나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의 세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당신들의 귀로 들은 것처럼 그가 이 성읍을 대적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이 집과 이 성읍에 대해 너희가 들은 모든 말들을 예언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 손 안에 있다. 너희 생각에 좋고 올바른 것으로 내게 행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죄 없는 피를 너희와 이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해 흘리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정 나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의 귀에 이 모든 말들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 모레셋의 미가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의 산이 숲이 높은 곳처럼 될 것이다.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는가? 오히려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큰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랴 여아림 출신이며 스마야의 아들인 우리아였다. 그는 이 성읍과 이 땅에 대해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예언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과 그의 모든 관료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해서 이집트로 왔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을 비롯해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데려와서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갔고 여호야김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들의 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가 백성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됐다. 예레미야 27장.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온 사신들을 통해 에돔왕, 모압왕, 암몬자손의 왕, 두로왕, 시돈 왕에게 전갈을 보내라. 그 사신들에게 명령해 자기 군주들에게 전하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군주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큰 능력과 펼친 팔로 땅과 땅 위의 인간과 짐승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주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내가 또한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바벨론 땅이 멸망할 때가 오기까지 모든 민족들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거나 자기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처벌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예언자들이나 너희의 점쟁이들이나 너희의 꿈꾸는 사람들이나 너희의 무당들과 너희의 마술사들에게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해오네 그 결과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라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자기 목을 숙이고 그를 섬긴다면 내가 그들을 자기의 땅에 남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갈고 그곳에서 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똑같은 말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주었다. 너희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왜 너와 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려는 민족에게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내가 말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여호와의 집의 기물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성읍이 왜 폐허가 돼야 하느냐? 만약 그들이 예언자라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께 간청해 여호와의 집과 유다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둥들과 청동바다와 받침대와 이 성읍에 남아있는 다른 기물들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때 가져가지 않았던 여호와의 집과 유다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돌아볼 그날까지 거기 남아있을 것이다. 후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와 이곳에 다시 둘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28장. 그의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 다섯째 달에 기본 출신 예언자 아술의 아들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물들을 이곳에 다시 가져다 놓을 것이다. 또한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빈다. 여호와의 집 기물들과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내 귀에 그리고 모든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이제 들으라. 너와 나 이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예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그러나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여호와께서 진실로 보내신 예언자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 깨뜨리며 모든 백성 앞에서 말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기 갈 길을 갔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무 멍에를 깨뜨렸지만 그것 대신에 철 멍에를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철 멍에를 놓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또한 그에게 둘 짐승들도 주었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하나냐여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올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여호와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의 일곱째 달에 예언자 하나냐는 죽었다. 예레미야 29장.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포로들 가운데 남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일은 여고니아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료들과 공예가들과 세공장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편지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냈던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에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그들이 꾼꿈 이야기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되게 예언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곳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해 예언자들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에 대해서 이 성읍에 사는 모든 백성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포로로 가지 않은 너희 형제들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무화과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추적할 것이다.
또한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들을 그곳으로 쫓아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두려움과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냈던 너희 모든 포로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로 인해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이 저주하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 속에 태워버린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이 하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극악한 짓을 했고 그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했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은 거짓말들을 내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내가 증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편지를 써보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여호와의 집 책임자로서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모든 미친 사람을 형틀에 채우게 하고 칼을 씌우게 하셨다. 그런데 너는 왜 너희에게 예언하는 아나도 출신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니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제사장 스바냐가 예언자 예레미야가 듣는 데서 이 편지를 읽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다.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들을 처벌할 것이다. 그에게 이 백성 가운데 거할 자손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백성에게 해줄 좋은 일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30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공포요 평화가 아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런데 왜 해산 중인 여인처럼 모든 남자들이 손을 어리에 대고 있고 모든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내가 보는가? 아, 그날이 크므로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그날이 야곱의 고난의 때나 그가 그 고난의 때에 구원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을 묶는 끈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고 포로된 땅에서 내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다시 돌아와 평화와 안전을 얻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흩었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지라도 너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하고 내가 결코 처벌을 면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하다. 내 소송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렸고 너를 찾지 않는다. 원수가 다치게 하듯이 내가 너를 다치게 했고 잔인한 사람을 처벌하듯이 너를 처벌했다. 이는 내 범죄가 너무 크고 내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왜 내 상처를 두고 부르짖느냐? 내 고통은 치료될 수 없다. 내 범죄가 크고 내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내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된 것을 회복시키고 그가 거처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성읍이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비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내전같이 되고 그들의 회중이 내 앞에 세워질 것이니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다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데리고 올 것이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내게 가까이 나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해 나올 것이다. 휘몰아치는 폭풍이 악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회오리칠 것이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여움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마음의 목적을 실행하고 성취하시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칼에서 살아남는 백성은 광야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쉬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이내로 너를 이끌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니 내가 세워질 것이다. 내가 다시 탬버린을 잡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언덕 위에 포도나무들을 심을 것이다. 농부들이 심을 것이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파수꾼이 에브라임 언덕에서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하고 외칠 날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을 위해 기쁨으로 노래하라.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사람을 위해 소리치라. 선포하고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구원하소서.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땅 끝에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과 임신한 여인들과 해산하는 여인들도 함께 할 것이니 큰 무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울며 올 것이고 간구함으로 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시냇가로 인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며 에브라임은 내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민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멀리 있는 섬들에 이 말을 선포하라. 이스라엘을 흩은 자가 그들을 모을 것이고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몸값을 지불했고 저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주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물된 정원 같을 것이고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젊은 사람들과 늙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곡을 즐거움으로 바꿀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풍성함으로 제사장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백성은 내 선함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다. 라일이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다.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니 이는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목소리를 삼가서 울지 말며 내 눈을 삼가서 눈물을 흘리지 마라. 이는 내 일이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자녀들이 그들의 영토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나를 훈계하셨습니다.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후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알게 된 후에 내가 내 허벅지를 쳤습니다. 내가 부끄럽게 되고 모욕을 당한 것은 내가 내 어릴 적 수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자주 책망해 말하지만 아직도 그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내가 분명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 자신을 위해 길 표지판을 세우라. 너 자신을 위해 방향 편마를 세우라. 대로 곧 내가 갔던 길을 잘 생각하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타락한 딸아 내가 얼마나 더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땅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에워쌀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때 유다 땅과 그 성읍들의 사람들이 다시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의의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유다와 그의 모든 성읍들의 농부들과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살 것이다. 내가 고갈한 영혼을 만족시켰고 시들은 영혼을 새롭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내가 깨어나 둘러보았다. 내 잠이 내게 달콤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심을 날들이 오고 있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았었고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재앙을 가져왔듯이 그들을 지켜보아 세우고 심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니 그 자식들의 이가시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자는 누구나 자기가 시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을 밤에 빛으로 명하시고 바다를 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러한 법칙들이 내 앞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 또한 내 앞에서 한 민족으로 남아있기를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위에 하늘이 측량될 수 있고 저 아래 땅의 기초가 조사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이 성읍이 여호와를 위해 하나넬의 탑으로부터 모퉁이 문까지 재건될 날이 오고 있다. 측량하는 줄자가 그곳에서부터 곧바로 가레번 덕까지 갈 것이고 그 다음 고아로 돌아갈 것이다.
시체들과 제의 골짜기 전체와 기드론 시내와 동쪽의 말문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들판이 여호와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 성읍이 결코 다시는 뽑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32장 유다왕 시드기야 신면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집 경호대뜰에 갇혀 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예언을 하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경호대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상속권이 내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내가 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세겔을 갈아주었습니다.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저울로 은을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다 가져다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과 매매증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경호대뜰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매매증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서들 즉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가져다가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내가 매매증서를 에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건네준 후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아, 주 여호와여 보소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펼친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수천 명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십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의 뜻은 위대하시고 주의 일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의 눈이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의 행동과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 가운데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어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표적과 기사로 강한 손과 펼친 팔로 큰 두려움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도 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보소서, 저 흑언덕 쌓은 것을. 그들이 성읍을 차지하려고 왔습니다. 이 성읍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이 성읍이 넘어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그런데 이 성읍이 갈대아 사람들 손에 주어졌는데도 주께서는 내게 은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보아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성읍을 갈대아 사람들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가 이것을 취할 것이다. 이 성읍을 공격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성읍에 와서 불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어 나를 환하게 했던 사람들의 집과 함께 이 성읍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내 눈앞에서 악한 짓만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환하게 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건축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성읍이 내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 눈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들이 행한 모든 악으로 인해 나를 환하게 했다.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이나 그들의 관료들이나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러했다. 그들이 내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거듭해서 가르쳤으나 그들이 훈계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세우고 그곳을 더럽혔다. 그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짓고는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몰렉에게 바쳤다. 이러한 일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들이 이 가증스러운 일을 해서 유다로 하여금 죄짓게 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읍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 노여움과 분노와 큰 격분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해서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내가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신으로 확실하게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도 그렇게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황폐에 사람이나 동물이 없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주어졌다 하며 너희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밭이 매매될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들과 유다 성읍들과 산간 지방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은을 주고 밭들을 사고 매매증서에 서명에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뜰에 갇혀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흑언덕과 칼에 대항해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복들에 대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곳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돼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하게 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의 양떼를 눕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산간지대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양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할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그리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은 그의 이름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집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곡식 제물을 태우고 희생 제물을 드릴 사람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낮과 맺은 내 언약과 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괴할 수 있어서 낮과 밤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 무리들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알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두 족속을 여호와께서 버리셨다고 이 백성이 말한 것을 내가 듣지 못했느냐? 그들이 이렇게 내 백성을 경멸해 그들을 한 민족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에 대한 내 규례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